야, 우리 지금 구독자님 요청 때문에 차량 매입하러 가잖아.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너는 왜 K7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냐? 5년이나 직장 생활한 놈이 아직도 그걸 모른다. 우리 조부장 빠따 좀 맞아야 될 것 같다. 이거 구형이었나? 우리 조부장 이 와중에도 내가 신형타는 꼬라지는 보기 싫은 모양이다. 아니 이거 올뉴 K7 이거 2016년식이잖아. 아, 야 이거 키로수 몇이었지? 20만? 지금 20만 키로 넘었는데? 그때 갖고 왔을 때가 한 19만 키로인가 그랬지? 사고도 하나도 없고. 야, 20만 넘은 거 타도 돼? 괜찮아? 키로수를 듣자마자 본인 신변부터 생각하는 조부장. 아주 참된 직원이다. 그냥 정비하고 뭐 별 문제 없었어. 뭐. 근데 너는 뭐 그런 외제차 같은 욕심은 없어? 20만 넘은 K7보다는 좀 외제차가 더 뽀대 나잖아. K7 구형은 좀 가오도 안 살고 이러지 않나? 대표인데 그래도. 외제차가 좋지. 뭐 안전하고 좋은데. 솔직히 말해도 내가 외제차가 필요가 없어. 노 사장, 어제도 유튜브로 외제차 검색만 했다. 우선 외제차를 타는 이유는 넌 뭐라 생각해? 아무래도 하차감이 제일 크지 않을까? 외제차 타는 이유가 사람들이 성공을 이제 차로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우선 내가 성공하지를 않았고 그게 제일 중요해.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어. 그게 우선은 이 차를 타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외제차 타는 이유가 말했다시피 하차감인데 남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내가 보여줄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 이제 첫 번째가 너고, 두 번째가 우리 엄마 아빠고, 세 번째가 와이프야. 셋이 아니라 네 명이다. 근데 이제 그들은 나의 지갑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외제차를 타면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 선글라스만 봐도 충분히 미친. 내가 작년에 벤츠를 한 달간 이제 정신 못 차려가지고 탔었는데, 정확히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한 72시간 정도 기분 좋더라고. 그냥 3일이라고 좀 해라. 아니 보여줄 사람이 없어. 그리고 외제차 타면은 안전하고 뭐 주행 성능 좋아. 근데 뭐 보험비, 유지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제일 열받았던 게 이제 내가 그때는 부모님하고 살 때인데, 우리 집 너도 알다시피 주차장이 헬이잖아. 저녁에 들어가면 이중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중주차가 안 되는 거야 외제차는. 너 몰랐지? 마이크를 건네주면서 모르는 척 좀 해달라고 했다. 사회생활 힘들다. 어? 외제차 왜 안 돼? 아니 외제차가 시동을 끄고 난 다음에 N으로 체결이 안 돼. 찾아봤는데 유럽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하더라고. 사람들이 하도 이제 훔쳐가거나 차에 뭔짓을 많이 해놔가지고 좀 위험해서. 작년에 일 늦게 끝나면은 집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면은 그냥 뺑뺑뺑뺑 그냥 30분 1시간 도는 거야. 자리 있는 데까지. 너무 불편하더라고. 외제차 타는 거 나쁘지 않거든. 근데 지금 나의 목적에 의해서는 외제차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야. 그냥 돈 없어서 못 사는 거면서 더럽게 길게 얘기한다. 근데 뭐 외제차든 국산차든 20만 넘은 건 좀 위험하지 않나. 10만만 넘어도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우리나라는 좀 있잖아 사실. 그게 좀 안타깝기는 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가 보면은 대부분 이제 5만 키로 이하란 말이야. 한국에도 이렇게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위험해서 파는 게 아니라, 일본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잖아 점점 이제 연식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제 중고차 시장에 5만 키로 이하짜리 차가 많은 거고, 솔직히 나가면은 그냥 2, 30만짜리 키로 허다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200만원, 300만원 이 차 사왔는데 LPG 3.0이어서 연료비는 또 너무 싸서 좋고, 그리고 내가 진짜 현타 왔던 게 옛날에 제규어 잠깐 탔었잖아. 상태 좀 봐달라 그래서. 근데 차 탔을 때 그때 와이프를 태워줬단 말이야. 갑자기 차를 보더니만 차가 왜 안 좋아졌냐 하더라고. 그 전에 내가 그랜저랑 이거 K7 또 타고 있었거든. 그 좋고 나쁨의 정도를 이제 차량 내부 크기로 이제 그 정도로 따지더라고. 내가 아니 이 차가 이제 제규어라는 차인데 뭐 좋은 차다 하니까 와이프는 이제 안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야. 노 사장은 와이프 흉볼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외제차를 타든 뭐 국산차를 타든. 그다음에 또 그런 말들을 좀 해. 그 뭐 안전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전성 목숨 중요하지. 근데 80 언저리로 이제 운전하면은 그냥 안전하잖아. 내가 그리고 신경 조금만 더 써도 사고 안 나는 거고. 보통 이제 사고 나는 루트 보면은 불가항력이 많기는 한데 뭐 어떡하겠어. 근데 나 자신부터가 좀 이렇게 주의하면서 운전하면은 그래도 정도라는 게 좀 떨어지니까. 지금 이 K7이 나쁠 게 하나도 없어.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있고, 뭐 내비게이션 있고, 3.0에서 잘 나가고, 뭐 연료비 말할 것도 없고, 뭐 최고야. 보험비도 지금 크게 안 나오고, 빠질 게 없는 차야. 짐이 조금 실리나 그런 것도 아니야. 너무나 만족스러워. 이제 언제까지 탈지 모르겠는데 20만 키로짜리 차 나쁘지 않다. 질문 하나에 말 더럽게 많네. 노사장의 투머치 토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차량 그리고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